Mr. Lee will give a speech on the subject of success strategy of token securities of transaction system. 일단 좀 마이크를 옮겨서 전 이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부산에 행사가 있어갖고 1박 2일 동안 부산을 다녀왔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행사장이 해운대에 있어서 해운대에 갔는데 그 해운대 부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가보니까 해운대에서 우통을 벗고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 왔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목이 잠겨서 그래도 이제 부산 날씨 굉장히 따뜻했으니까 코트도 안 걸치고 이제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목도리 하나 걸치고 왔거든요. 제 애착 목도리. 근데 이제 지금 여기가 제가 발표할 때 좀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목도리를 좀 풀겠습니다. 목도리 풀고 바닥에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국 ST거래 이성무입니다. 그 좀 전에 패널 토론에서 그 좌장을 해주신 조은동 대표님 휘하에 저희는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ST거래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주식이나 예적금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이제 금융 상품들이 그동안 시장에 존재해 왔었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니치 마켓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치 마켓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들이 그동안 많이 출시가 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 이제 제도권이라고 하는 이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제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제도권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니치 상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업체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 업체예요. 굉장히 커져 있는 업체인데. RMS라는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 RMS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면 주식 매입 자금 대출을 그때 당시만 해도 신용 대출이라는 게 한 종목에 많이 줘봐야 2.5배, 삼성전자 같은 거 2.5배 정도밖에 못 줬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5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탁금 제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걸 모두 올인해서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약정에 이제 그 목임했던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서비스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말대로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낮고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은 서비스여서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제안을 했죠. 대표님이 야, 증권사 신용상품도 2.5배밖에 안 주는데 5배를 주고 리스크 관리가 돼? 안 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신용대출이 풀로 찬 거예요. 더 이상 신용대출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했던 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셔서 야, 한번 그거 갖고 와봐.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너 책임질 수 있어서 저 이거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표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가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시각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증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수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똑같이 2008년도였었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P2P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P2P라는 서비스는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에 2007년도에 이제 두 개의 플랫폼 업체가 생기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거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2008년도에 한번 처음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보고를 드린 거는 이게 투자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게 P2P라는 게 다수의 투자자가 소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컨셉이 중금리 대출이었어요. 중금리 대출이 뭐냐면 신용등급이 중급인 사람들,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7등급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가야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10% 후반대에 왜 육박하고 뭐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제한이 30%까지였으니까 30%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도 빌릴 데가 없으니까 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지? 금리 10%의 중등급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신용점수라는 게 즉시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 걸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신용 투자자를 모집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중신용자란 얘기는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10%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10군데의 분산 투자를 해도요. 단 한 분만 부도가 나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원금 손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품인 겁니다. 이거는 저희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서비스가 커졌습니다. 커져갖고 미국의 랜딩클럽이 막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 그룹사의 전략경영실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 멤버가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여전히 방법은 바뀌었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조만간에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라를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무슨 이런 회사들 이 컨셉이었던 중금리 신용대출 다 없어지고요. 후순위 담보대출로 변질이 됐습니다. 자, 이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검토했던 게 2013년도에 국내에 그 대형 그 그룹사의 증권사가 소셜 트레이딩 비슷한 거를 내놨어요. 저희도 야 이런 대형사가 하니까 법률 검토 다 된 거 아니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금감위 문의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금감위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법률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금감위에서는 다 하는 얘기가 딱 이겁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소셜이니까 리더가 있거든요. 이 리더가 선행매매나 통정매매를 안 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없죠. 이 사람이 차명계좌로 할 수도 있는데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셜의 리더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P2P하고 소셜 트레이딩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요, 인가 사업이에요. 제도권 사업이라는 거고 그 컨셉이 역시 P2P하고 비슷한 중금리 대출, 중금리 신용대출을 컨셉으로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금리 신용대출은 지금도 여전히 정책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전문에 몇 군데 나왔지만 중금리 대출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욕먹은 걸로 제가 봤는데.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인가사업이니까. 왜 인가사업이냐면 저희가 예금을 하면 5천만 원 얻다 예금을 하면 이건 누군가에게 대출이 나가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을 먹습니다. 근데 이 대출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은행에 예금한 저 투자자가 그걸 손해보진 않죠. 심지어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줘요. 투자자 보호가 명확한 겁니다. 제도권이라는 비즈니스는 이 투자자 보호가 명확해야지만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2017년도인데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참 이제 핫해질 것 같았어. 그때 이제 업비트가 없을 때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야. 비트코인을 네가 지금 30만 원에 산 거는 싸게 산 거야? 비싸게 산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죠. 자,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총량이 한계가 총량이 정해져 있죠.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반감기가 있대요. 그 반감기가 있고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를 거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이거 오페크가 하는 짓 아니야? 발행량 총이 정해져 있죠? 껏도 하면은 감산한다 그러면서 유가 올려버리죠. 이 머릿속으로는 이게 오일 걔네들이 어떤 카르텔 형성해서 오일 가격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일이네. 채굴이라는 용어까지 쓰니까.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코인의 공정 가치. 네가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이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를 알 수 없다. 기준이 없다. 물론 주식은 기준이 있습니다.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공정 가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제 맞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닙니다. 근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은 자꾸 코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선을 그어놨는데 요 선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2018년도에 제도권을 나와서 비제도권이 코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왔습니다. 제가 넘어왔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데 같은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증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시스템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애착 목도리에서 밝힌 종을 이렇게 살짝 밟았습니다. 살짝 밟은 이유가 뭐냐면 기술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똑같아서 제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국내 이제 그때 당시 1위였던 데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개발자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기술 컨설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그때 당시 이더리움에서 유명하셨던 분이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개발자들을 소싱해가지고 기획하고 운영 계획해서 운영까지 해서 제가 거래소를 한 또 세 개 정도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데 계좌번호를 틀렸어요. 그래서 잘못 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돈을 잘못 보냈는데 이거 한번 돌려주시죠. 그러면 고객센터에서는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를 할 수 없고 그쪽 고객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고객님 거기 오입금이 됐으니까 이걸 돌려주셔야 됩니다. 해서 은행이 나서서 해주죠. 자, 비트코인 이쪽 업체에 와서 제가 거래소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고객이 출금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거래소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블록체인에 이미 탔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자, 심지어 메타마스크라는 그 코인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제가 갖고 있던 이더리움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아마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하소연해야 돼요? 제 잘못이에요. 프라이빗키 네가 잘못 관리했잖아. 투자자 보호 안 돼. 야, 비제도권이 이런 비즈니스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였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증권형 토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도권에서 한 20년 정도 제도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니까 야, 증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코인도 잘 알거든. 근데 증권형 토큰이래. 그럼 저는 이제 이 가운데 선을 거는 거에 양발을 이렇게 딱 거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근데 올해 초에 정확하게 방점을 찍었죠. 토큰 증권. 증권으로 방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단어는 뒤에 붙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토큰 형태를 빌리긴 했지만 이건 증권이야. 그 얘기 뭐냐면 제도권 비즈니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자 보고 명확하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발을 옮겼습니다. 제도권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근데 원장은 블록체인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발을 걸칠 수 있네. 근데 이 발이 이렇게 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출금을 잘못하면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프라이빗은요. 그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잘못 송금해도 네가 그걸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프라이빗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제도권은 보수적이고 거기에다가 제도권은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장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그 토큰 증권 유통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도권 비즈니스라는 거를 감안해서 네 가지의 중요 사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입니다. 자, 투자자 보호는 저희는 세 개의 꼭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가 상장 심사, 두 번째가 시장 감시, 세 번째가 자율 규제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장 심사하면은 이제 전담 부서를 둔대요.
그리고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평가사 뭐 업계에서 뭐 자격증 있는 뛰어난 분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시장 감시인데요. 저희 멤버들이 증권 시스템을 운영한 20년 넘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상거래 탐지나 불공정 거래 탐지, 자금 세탁 방지, 뭐 KYC 등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사 양력에도 있지만 제가 그 국내 이제 1위 증권사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거든요. 제가 PM이었는데 굳이 거기다 빅데이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트랜잭션이 있어야지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사실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해라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간 설득을 했는데 6개월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세상에 알파고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돌이 이겨버렸어요. 그 갑자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 갑자기 저희 그 대표님이 부르더니 야, 그 PT 다시 한번 해봐. 이거는 결론은 그랬어요. 이거는 저희밖에 못합니다. 다른 데는 데이터가 이만큼 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TR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고객 트랜잭션을 수집해서 보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정제해서 트래킹을 해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패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시장 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그런 걸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자율규제인데요. 사실은 이 자율규제를 말씀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해왔으니까 네,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그 저희 딸아이가 올해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인데 제가 이제 딸아이가 용돈을 다들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우리 딸아이를 세상에서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데 매월 이제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용돈을 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줄 건데 학생 때만, 학교 다닐 때만 용돈을 줄게. 규제가 생긴 겁니다. 전제 조건이 학교 다닐 때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용돈을 주는데 어느 날 봤더니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이름이 유빈인데 유빈아 유빈아,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니? 좀 치워야 될 것 같다. 네, 알았어, 아빠. 그러는 거야. 근데 다음날 봤더니 또 안 치웠어요. 한 번 더 얘기했죠. 유빈아, 방을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알았어,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3, 3번이라고. 세 번째 얘기했는데도, 세 번째 얘기하니까 저는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딸내미는 이제 이 세 번째 들은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딸내미가 얘기했냐면요. 아빠, 알아서 할게. 자, 자율규제가 생겼습니다. 딸내미한테. 자기 알아서 하겠대요. 아, 그래? 그럼 아빠는 그걸 믿을게. 근데 다음날 역시 안 치워요. 방을 안 치워.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얘가 방을 안 치우잖아. 그렇게 물러 터져서 되겠어? 하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민원이 들어왔네?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제가 딸내미 찾아갔습니다. 야, 너 방 안 치우면 용돈 안 줘. 규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 학교만 다니면 다 줬는데 규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그죠? 그때 딸내미가 아씨, 알았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 욕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규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와이프는 정당한 민원을 저한테 한 거고요. 저는 자율규제라는 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여기 뭐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또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이거를 준수하는 게 사실을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세 번째로 뒀고요. 이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협의체는 발행사하고 유통사뿐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사나 심사사, 평가사까지 포함하는 광의 범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자율규제를 만들고 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꼭 펼쳐야 된다고 하고요. 보고요. 이렇게 세 가지 투자자 보호 꼭지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감기 걸려갖고 목이 조금 돼서 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 있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거래되는 시스템이 없, 아니, 거래되는 상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지가 사실 이슈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 투자계약증권 1호를 그 차지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 투자계약증권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네가 이 낸 증권 신고서의 자산이 공정한 가격이야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그만큼 공정한 자산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정한 그 건전한 자산, 공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한 공정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에셋 얼라이언스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에셋 얼라이언스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그 에셋 그룹입니다. 에셋 그룹은 초기에는 저희는 반드시 공정한 자산 가치 평가가 가능한 뭐 정책 과제나 국가 선도 사업, 뭐 스마트팜, SOC 같은 상품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미술품이나 뭐 한우를 무조건 배척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저희를 중심으로 한 발행 유통 그룹. 뭐 저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중심으로 한 발행 유통 그룹이고요. 이 발행 유통 그룹은 증권사 그룹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자산 평가사, 심지어 감시를 받기 위한 언론사까지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행 유통 그룹은 이 건전한 자산을 발굴하는 걸 지원을 하고요. 발행 컨설팅을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이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컨설팅 지원받은 자산들은 토큰으로 발행되고 저희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를 합쳐서 에셋 얼라이언스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물 자산은 저희의 공정한 자산평가 지원하고 컨설팅 토큰화 지원을 통해서 AT라는 자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AT라고 트레이드마크를 좀 달아놨는데 저희만의 용어예요. 그래서 AT, 자산 토큰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 자산 토큰은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 성질에 따라서 비증권형,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비증권형 토큰은 CT로 발행이 돼서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권형 토큰은 AT로 발행이 돼서 저희 한국 ST 거래가 상장 심사 후에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키워드가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조성은 한번 뉴스를 보실까요? 지금 저희 그 장외거래 중개업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KOTC 시장을 보면 2021년에 1조 3천억 뭐 1조 4천억까지 커졌다가 지금 뭐 9월 달 기준으로 359억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쪼그라든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규모가. 그래서 사실 시장 조성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자,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에셋 얼라이언스는요 이미 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말씀드렸던 에셋 그룹은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저희 발행 유통 그룹은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셋 그룹은 그 증권사 연합이나 증권사 발행사 같은 데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 토큰은 저희 쪽에 상장이 돼서 토큰 증권은 상장이 돼서 공급 라인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토큰 증권 공급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 확보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 증권사를 통해서든 저희 마케팅을 통해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회의 쪽도 방점을 좀 찍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일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즉 거소증이 없어도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외국인도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 INX에서도 오셨는데 해외 거래소하고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또는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하나가 돼서 토큰증권 생태계가 구축되고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은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주식이나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다자간 경쟁 매매입니다. 다자간 경쟁 매매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 만 원에 118조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이 어떻게 될까요? 뭐 잘 아시겠죠? 이 9,990원에 있는 110주가 체결이 되고 나머지 8주가 이제 만 원에 체결이 되죠. 그래서 총 매수 비용이 117만 8,900원이 됩니다. 근데 상대 매매는요, 좀 다르죠? 자, 상대 매매는 9,990원에,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는 가격보다 싸게 팔겠다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건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주문하는 만 원에 413개의 잔량 중에 118개가 체결이 돼서 실제 비용은 118만 원. 앞에 경쟁 매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자, 이거를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고객센터 전화할 겁니다. 야, 왜 나보다 내가 주문하는 것보다 싸게 판다는 데가 있는데 왜 만 원에 체결시켜? 이런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제가 왜 이쪽에서 강의 지금 발표를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보다 수명이 5년이 짧습니다. 제가 수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5년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일까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자, 왼손잡이는 평균 수명이 5년이 짧대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왜 이쪽에 섰냐면 전 이게 편해요. 왼손잡이라서.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실 때 자, 뭐 카드 이제 꺼내요. 카드 꺼내서 딱 찍고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연스럽게 들어가시죠. 저희는 왼손잡이는요. 이렇게 꺼내서요.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왼손잡이에요. 전 식당 가면요. 항상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칼국수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칼국수에 보면 앞에 이렇게 국수, 국물하고 국수 같이 있더라고 국자가 있어요. 오른손잡이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자 뜨면 저는 그릇 갖다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왼손잡이. 저 이제 골프를 말씀드리기 창피한 얘기지만 골프를 처음 배운 지가 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잘 못 쳐요. 근데 가는데 오른손잡이용만 다 있고 왼손잡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배웠어요. 왼손잡이인데. 그냥 안 돼요. 저는 야구 글러브도 옛날에 살려면 꼭 동대문 야구장에 갔었어야 돼요. 왼손 글러브를 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명이 평균적으로 5년이 짧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면 야 여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왠지 편하네. 또 웹사이트도 여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괜히 자꾸 오고 싶어.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UI를 기획할 때 야 너도 모르지만 왠지 편안한 사이트를 기획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매매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술하고 복잡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지금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UX 기획자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왼손잡이로 놔주셔서 그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자, 두 번째, 저희 시스템은 블록체인 지갑에 관한 기술하고 중개 기반 토큰 거래 기술하고 예비 체결 기반의 장외 주식 거래 관련된 특허는 이미 취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팻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 다음이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점심시간이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는 저희의 노하우가 담겨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네,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요거를 그냥 유저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얼마 전에 CFD 사건이 있었는데 시장 감시 기능이 있죠. 시장 감시를 하는데 근데 일반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시장 감시하는 애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이놈 이 주식 문제 있어 보이네.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시스템인데요. 저희 뭐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이거. 예. 저희 뭐 매칭엔진 다 돼 있습니다. 아, 노드 다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UX 단만 지금 이제 고객 단말 쪽만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근데 이제 저희 뭐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사 시스템 운영 경험이 20년 넘게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저희가 시스템도 제공할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건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군죽 먹기 같은 거라서 그냥 뭐 저희 시스템 다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시연을 좀 해야 되는데 장소 여건상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 토큰증권 생태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 두 번째가 건전자산 확보, 세 번째가 시장 조성, 네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토큰증권 시장, 오랜만에 제도화되고 있는 토큰증권 시장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에셋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셋 얼라이언스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나 내가 발행사다, 유통사다 또는 뭐 컨설팅사다 뭐 이런 SDO 관련된 회사면 누구든지 에셋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에셋 얼라이언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